지금 가을입니까? 가을이 맞나? 이제 가을이 되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쓸쓸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것도 생각 안 납니까? 단풍이 좋기는 좋은데 단풍이 좋은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것도 아쉬움이 있고 우리 지장제일리계 법무사 지장제일 지장회원들은 굉장히 전통이 있습니다. 오래됐죠. 내가 46년 전에 출가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지장제일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장제일 때는 그때는 묵을 게 물론 뭐 지금도 어렵겠지만 그때는 묵을 게 좀 귀할 때고 그런 때가 돼서 지장제일 되면 이제 떡을 해주는데 떡을 어떻게 해주냐 하면 팥을 잘 그거에 엮여서 그거를 이제 팥을 그거 했는 걸 갖고 이제 이게 찰떡에 이게 가에 이제 팥가루를 쫙 이렇게 돌리가 이제 해가 떡을 해주는데 그 떡이 그렇게 맛이 있더라고. 그러게 지장제일이 이제 그때 굉장히 기다려지고 지장회원 보살님들이 굉장히 고맙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지장 보니까 추구는 많이 하는데 막상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와 이랬습니까? 사람 줄었나? 어떻게 그래요? 와 이래 되는 거 아를 접근하려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아 놓는 거 그거하고는 좀 상관없이 오신 분들인데 그렇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해보면 애가 적은 것은 뭐 옛날에는 전부 뭐 많이 놓으면 한 다섯 놓고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넣는 게 한 일곱 명 정도는 뭐 다 놨으니까 이제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이게 살기가 좋아지면 종교의 힘이 약해지더라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적어요. 이제 종교는 다 가지고 있어. 그래도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덴마크 같은 데를 가서 교회를 몇 번 나가느냐. 덴마크는 이제 루터교가 이제 국교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생 세 번만 간대. 너무 세례 받으러 한번 가고 그 다음 결혼식 때 한번 가고 죽으면 장례 치료를 한번 가고 세 번 가는 사람이 그 집안 다 아래. 그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참 편하게 해서 왜냐하면 공무원이라. 목사가 공무원이니까 종교세라는 게 있어요. 종교세를 받아 월급을 주니까 뭐 애착에 포교하려는 생각, 뭐 그거 하려는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편한데. 이제 종교가 좀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잘 사는 나라들 가면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주일이 돼도 몇 사람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너무 잘 사니까 이렇게 주는 것 같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꿀떡을 자시고 와가 입이 딱 붙어가 잘 모르겠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사든 못 사든 간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즐거운 일도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일 생기고 기쁜 마음으로 살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이왕이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기분 좋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신적인 수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중생계가 보면 재밌는 게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다 섞여 있어요. 그렇죠? 사람도 보면 그릇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릇이 요만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밭 대천지같이 넓은 사람도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릇도 보면 종지기가 있는가 하면 대야가 있고, 그렇죠? 또 사발이 있고, 그런데 사발이 생각할 때는 종지기 같은 거 뭐 아예 눈꽃만 한 거 그게 뭐 필요할까 어쩌고 하더라도, 우리가 밥 먹으려고 하면 간장 뜨는 데는 종지기가 최고라.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됐든 악한 사람이 됐든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전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생계라고. 중생계는 선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그러려니 해.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부닥치면 악한 사람한테 부닥치고 그거 하면 그것도 그러려니 하고, 좋은 사람이 있고 그거 하면 그것도 그러려니 해. 그러하면 편해집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발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하고 비교를 하면 뭐가 생깁니까? 남보다 잘하려는 욕심이 생기잖아. 그렇죠? 비교를 안 해봤나? 욕심이 생깁니다. 은근히 욕심이 생겨. 내가 매일 다리 수술을 하고 이게 이제 다리가 이게 이제 나이가 나도 이제 뭐 그래 70이 되니까 이제 이게 하체가 이게 문제더라고. 나이 먹어가 뭐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남한테 신세는 안 져야 될 거 아니라. 그렇죠? 신세 안 지려고 하면 어째? 오라고 하면 바닥 일러서가 걸어가고 그래야지. 못 걸어가고 누워 있으면서 니 오노라 계산하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자, 그래서 항상 이게 매일 한 시간 이상씩 이렇게 평지를 걷습니다. 그러면서 다리에 힘을 기고 어쨌든지. 또 사람은 뭡니까? 사람 이전에 뭡니까? 동물이죠. 동물이면 몰라요? 동물은 뭐, 왜 동물이라고 합니까? 동물은 움직여야 사는 게 동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움직여야 오래 삽니다. 안 움직이는 사람 빨리 가요. 예?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과 타율신경이 있는데, 이게 어릴 때는 이게 오토메이션, 자율신경도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자율신경이나 타율신경 다 같이 안 움직여주면 자기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체하는 수도 있고, 얹히는 수도 있고, 자꾸 고장이 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장에 우리가 나기 전에 미리 움직여줘야 되는 거. 그래서 경쟁력을 유발시키기, 경쟁력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건 좋은데, 경쟁력이 과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되는 거라. 종지기가 자꾸, 사바리하고 자꾸 비교해가 내가 이래가 안 된다. 이라이간에 이상해지는 거라. 종지기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돼요. 종지기로서.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사람이 국제적인 사람이라. 가장 한국적인 사람이 국제적인 사람.
한국적인 가장 한국인이 미국 사람이 되려고 키도 좀 커야 되겠고 좀 코도 좀 티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토종이 그게 국제적이야. 지 색깔이 나오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내가 걷다가 보니까 보통 때는 내가 혼자 걸을 때는 이게 1시간 한 10분 이렇게 걸리는 걸 딴 사람이 좀 젊은 사람들이 걸어주면 길을 쓰고 그거 따라가다 보면 1시간 내 주파를 하거든. 또 그래 됩니다.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네 이 사람은 삼독 때문에 절단도 나지만 그게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간다고 탐진치 삼독 알았어요? 네. 네. 탐욕이 없으면 사람의 의욕이 없어져. 그게 나쁜 것 같으면서 결국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도 가나마 갈매길 같은데 이게 사람 좀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게 그런 데 가면 또 젊은 사람들이 막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좀 빨라지더라고. 빨라지고. 이제 그게 이제 운동이 좀 되고. 뭐 조용해 혼자 걸 때는 걷는 대로 또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지장제일인데 지장제일 내가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그걸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는 과거를 살아가 와서 과거의 업 때문에 현재의 내 몸을 받아놨고 알겠습니까? 욕지전생사의 전생을 알고자 하면 금생수자시라 금생에 받은 몸을 보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전생에, 했는 행위, 그것이 업이라 하죠? 그 업이 시가 돼가 다시 내가 태어난다고. 다시 내가 태어나는 그게 내라고. 그러고, 내생을 알고자 하며, 금생 작자시라, 금생에 내가 짓는 거 보면 안다고 했거든. 내가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태어날 끼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좋은 데 태어날 거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전생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또 금생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알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만나는 게 현재에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라 미래는 아주 모르겠고 과거 뭐 만난지 안 만난지도 내가 똑똑 아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도 과거에 인연이 있었을 거야. 있었기 때문에 이래 앉아가 같이 철떡거리고 얼굴 보고 이래 입하고 하고 맞니 안 맞니 계산하지. 그렇죠? 전세야. 아, 이거 지구상 인구를 통해서 볼 때, 몇 사람들 만난다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구상에 있는 중생계의 그거로 보면 더더욱 힘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바탕으로 해가 현재가 설정이 되고, 현재의 행위를 통해서 미래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어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원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원력을 세우는 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에게 매달리고 또 우리보다 먼저 앞에 간 우리 조상님들 아버지 어머니 조상님들을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님에게 우리가 우리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지장보살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또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님들이 우리의 뭡니까? 뭔 거 몰라? 뿌리입니다, 뿌리. 알았어요?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나 가지나, 열매가,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뿌리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뿌리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우리 조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열심히 하고 나면 그거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건 그것은 내가 전생의 그것도 있지만 우리 뿌리가 지금 이상이 생겼다. 알았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상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불자니까 절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지장보살에게 매달려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서 지장경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 그때 부처님이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말씀하셨다. 그때 시방의 한량 없는 세계에서 말로 할래야 할 수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 마하살이 모두 회중에 모여서 찬탄하시되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탁 악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현화하여 억세고 거칠은 중생을 초복해서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고 각기 시자를 보내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인간의 완성은 뭐냐? 인간의 완성은 부처님입니다. 인간의 완성. 그게 이제 인간의 완성이 쉽지 않죠. 그렇죠? 인간의 완성이 부처님이 부처님 신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예? 신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완성된 인간이다. 완성된 인간. 이때 부처님이 웃음을 머금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원만 광명운과 대자비 광명운과 지혜 광명운과 대반야 광명운과 대삼매 광명운과 대길상 광명운과 대복덕 광명운과 대공덕 광명운 대기희 광명운 대찬탄 광명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고 또 각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라밀엄, 치계바라밀엄, 인욕바라밀엄, 정진바라밀엄, 선정바라밀엄, 지혜바라밀엄, 자비엄, 희사엄, 해탈엄, 무루엄, 지혜엄, 대지혜엄, 사자우엄, 대사자우엄, 울레엄, 대울레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음성을 내시어 사바세계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억의 천용 귀신들도 또한 도리천궁에 모여들었다. 이른바 사천왕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왕천, 무량광천, 광엄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보계천, 광가천, 음식천, 무량음식천, 음식과실천, 우상천, 무번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에수라천, 내지 비상 비비 상처천, 온갖 하늘 무리와 용의 무리, 귀신 무리 등이 모두 이 회중에 모여들었다. 이게 이제 28천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모여들었다면 지금 이게 쭉 이러는 게 28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다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선택신, 묘가신, 주신, 야신, 공신, 천신, 음식신, 초목신, 따위의 신들도 모두 회중에 모여들었고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귀양들이 이른바 악목기왕, 담열기왕, 담정기기왕, 담태란기왕, 행병기왕, 섭독기왕, 자심기왕, 복리기왕, 대애경기왕 같은 이런 기왕들도 기신왕들도 모두 회중에 모여들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시되 너가
저 모든 불보살과 천룡 귀신들을 보았느냐? 이 세계와 다른 세계, 이 국토와 다른 국토에 이렇게 지금 이 도리천궁에 모여든 자의 수요를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실력으로 천급을 헤아린다 해도 능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지. 문수보살을 뭐라 합니까? 지혜 제일 문수보살이라고 하죠. 그렇죠? 문수는 지혜 제일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문수가 지혜 제일이라고 하는데도 문수가 모르면 그럼 누가 아나? 그렇죠?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불안으로 관하여도 오히려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하겠구나. 그들은 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랜 급을 지내면서 이미 제도하였으며 지금도 제도하고 앞으로도 제도할 것이다. 또 이미 성취시켰으며 지금에도 성취시키고 앞으로도 성취시킬 것이다.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시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과거세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었기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는 바로 믿어 지닐 수 있으나 작은 화를 얻은 성문이나 철용 팔부와 미래서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어도 반드시 이혹을 품을 것이며 설사 받아들이더라도 비방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들은 지혜도 짧고 의심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이 얘기를 부처님과 문수보살의 얘기도 의혹을 품고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진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닦고 복을 짓고 이렇게 지혜와 복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지혜 복도 모르나? 양족이라고 하잖아요. 양족.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절에 왜 오는데? 뭐 때문에 왔어요? 뭐 가을이니까 단풍 보러 왔나? 단풍도 좋네. 뭐 앞에 계명산 계명암 단풍도 좋고 뭐 금정산 단풍이 보통 좋은 단풍이 아니에요. 단풍 보러 왔는 건 아니죠? 지혜와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깔아놓고 그래야지. 복 안 준다고 하면 미쳤다고 절에 옵니까? 절에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기꾼한테는 잘 속아도 사기꾼 말은 잘 들어도 또 부처님 정법은 또 잘 안 믿어. 왜냐? 금강경에도 그 나와 있죠? 여우같이 의심이 많았어요. 중생들. 알았어요? 그래서 믿어. 믿으면 부처님 말씀 또 그게 글로 표현된 게 경전이죠. 우리가 도가 없으면 자기 소리 하지만 부처님 경전에 의거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 거짓말 안 되지.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데 우리가 의심이 나더라도 믿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최고입니다. 믿는 마음. 좀 속아줘. 중생에는 속아줄 줄도 알고 또 믿어줄 줄도 알고 이래야 되네요. 특히 우리가 지도자는 판단을 잘해서는 아래 사람을 이렇게 믿어야 돼. 그래야 일이 돌아가. 그런데 자꾸 의심을 하게 되면 일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마음을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처님이 그렇게 불안으로 봐도 내가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냐.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과거세 오랜 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었기에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바로 믿어 지낼 수 있으나
작은 과를 얻고 성문이나 철룡, 팔부,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어도 반드시 이혹을 품을 것이며 설사 받아들이더라도 비방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조금 알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아는 척하고 뭐하고 그런데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겸손. 그래서 절에 오는 사람은 삼덕을 잘 갖춰야 돼. 첫째, 삼덕 첫째가 뭐냐? 하심. 항상 하심을 해야 돼. 우리가 뭐, 보면 전다 절 법복은 입고 다니면서 스님들한테 뭐 절 제대로 안 해요. 빳빳하다 해서가 언제 어디서 봤더라? 어디 이제 법문은 평생 안 들었는가? 그저 회색 빛만 보면 그저 합장하고 공경해야지. 그게 믿는 마음이야. 알았어요? 의심을 내면 안 돼. 의심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처님에게 지극히 귀의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의심이 생기면 나는 신앙인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의심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바라오꼰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설은 처음 수행할 적에 어떤 행을 닦았으며 어떤 원을 세웠기에 능히 이런 부사이한 일을 성취하였나이까.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이러시기를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초목, 총림과 벼, 삼, 대, 갈대와 산의 돌, 티끌의 낱낱을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 하고 그 이 항아의 모든 모래 수만큼 세계가 있어서 그토록 많은 세계의 티끌 수대로 겁을 삼아 이 모든 겁의 사이 티끌 수를 모두 다 겁으로 치더라도 지장보살이 12과위를 점득하여 지나온 것은 위에 든 비유보다 천배나 더 많거늘 하물며 성문이나 벽집을 위에 있었던 동안이겠는가.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원력을 세워서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세운 게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했다 이 말이야.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을 동안에 그거는 너가 자꾸 말로 하라 하는데 그게 말로 안 된다. 그러고 지금 도리천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시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도 있고 뭐 천상인간도 있고 베르벨도 많은데 그거를 문수보살이 다 헤아리지 못하겠다 하는 걸 부처님도 나의 불안으로 봐도 헤아리기 힘든 정도로 많이 모였다 이 말이야. 그거보다도 그 수보다도 지장보살이 원력을 세워서 중생을 위해서 수행하고 구제하는 게 그 숫자가 더 많다 하니까 얼마나 많느냐 말이야. 그래 지장보살의 원력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허황한 뭐 얘기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 이게 이제 중생은 다 들기 마련입니다. 들기 마련인데 그런 생각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쇳덩어리가 공중에 날아다니고 하는 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행기 없었잖아. 비행기 없으니까 생각을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럼 비행기가 달나라까지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말씀이 이게 거저된 게 아닙니다. 그 저쪽에 가면 페루 가면 나스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나스카 문화라는 게 보면
이 광활한 이 사막지대에 이 돌하고 이런 거를 허그르사가 이 그림이 그려져가 있다고. 원숭이도 그려져가 있고 뭐 공작도 그려져가 있고 여러 가지 그려져가 있어요. 엄청스럽게 크게 그려져가 있는데 그거는 그저 사람이 가가 보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그거는 비행기를 타고 높게 떠가 이래 봐야 그 형태가 나타난다고. 그게 그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형태가 나타났는데 그게 기원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소위 말하면 고고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거든. 기원전에 만들어졌다 할 것이면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형태를 만들었겠느냐 사람들이. 그러면 보이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보고 이렇게 뭐를 만들지 안 보고 만들어지겠어요? 그것도 확인도 어떻게 하겠어? 요새는 비행기라 해도 상발기 있으니까 그거라도 뺑 타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니까 아 저런 게 다 만들어져가 있구나. 기원전에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오래 세월이 몇천 년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018년인데 기원전이라 하면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었잖아. 그때 그 만들어졌는 게 어떻게 안 흐트러지고 그대로 우리가 땅에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렇잖아. 그렇죠? 그 형태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야. 그거를 보면 우리가 아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는 그걸 얘기하면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실제로 이 부처님의 말씀이 지장보살에 대한 것도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호의불신에서 여우같이 의심이 많아서 못 믿고 의심하고 그런 어떤 경우를 많이 내는데 바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만 여러분들이 살 길이 나온다고. 그리고 아니 믿는 마음이 그런 믿는 마음이 확신되지 아니하면 지장보살 한번 불러봐도 도람이 타오리야.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 보살의 위실력과 서원은 불가사의 하노니 만약 미래세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보살의 명호를 듣고 혹은 찬탄하고 혹은 우르르 예경하고 혹은 명호를 부르고 혹은 공양을 올리며 내지 그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모시면 이 사람은 마땅히 33천에 100번이나 태어나고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장보살을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해서도 죄를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 지겠어요?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뭐 안 지겠어 안 지겠지만은 내 생각하고 달리 죄를 지어지는 게 왜냐하면 내가 걸어가는 발 밑에 벌레가 밟히 죽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나갔는데 나는 그거 죽이려고 생각 안 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회 진언을 하고 죄업을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우리가 다음 생의 어떤 기약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과거 머나먼 과거 말로 할래야 할 수 없는 오랜 급전에 큰 장자의 아들이었다.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사자분신 구족 만행열애라 하셨으니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하심을 보고서 그 부처님께 어떤 수행과 어떤 서원을 세워야 이런 상호를 얻나이까 하고 여쭈었다. 이때 사자분신 구족 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러시되 이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동안 온갖 고통받는 중생을 건져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이 맹세하되 제가 이제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급에 저 고통받는 육도중생을 위해서 널리 방편을 베풀어 다 해탈게 하고서야 제 자신이 불도를 이루리다 하고 저 부처님 앞에 이 대원을 세웠나이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이 우리 모두가 지장보살이야. 지장보살. 원력을 그렇게 세우면 또 지장보살. 신라 때 지장보살님만 계셨죠? 누굽니까? 김교각스님 구화산에 다녀왔어요? 안 다녀왔어요? 김교각스님이 구화산에 가셔서 거기서 수행하셔서 지장보살이 된 겁니다. 구화산에 다녀오세요. 우리는 중생은 의심이 많고 호의불신하지만 또 보면 믿잖아. 그치죠? 가봐야 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뭐라? 샘표관자이죠? 맛을 봐야 돼. 그래서 성지에 신심이 돈독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지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 성지를 직접 가서 부처님께서 그 고행하시고 그거 한 것을 보고 또 성인들이 그렇게 그거 하신 것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신심을 정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이 내가 요새 오늘 아마 끝났는데 인간극장인가 거기에 한번 그 대보살을 한번 봤는데 한년주신가? 나이는 93살인데 요양병원의 원장을 하고 지금 계시는데 93살인데도 아직까지 병원의 원장하고 있어요. 그분이 물론 기독교인이지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중생을 위한 삶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 자기 생활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자기가 처음에 이과 대학에서 산모인과를 나와서 한 10년 동안 그걸 하고 애를 세 놓고 그거 했는데 앞으로 산모인과보다 내과가 굉장히 그거 하겠다 이래서 그때 자기 남편이 시카고 대학에 조교수로 그게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과 전문의를 좀 따야 되겠는데 이제 연락을 하니까 미국을 들어오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친정 아버지 엄마한테 애들 서히 다 맡기고 두 살, 네 살, 그 후에는 몇 살인가 모르겠는데 두 살, 네 살은 얘기를 하더라고. 놔두나 안 하고 이제 그 가서 하여튼 10년 만에 완벽한 내과 전문의 다 따서 그래서 그것부터 40년 그거를 했던가 그게 뭐 응원하고 돌아와서 여기 그걸 하는데 90세인데도 기억력이 창창해요. 그런데 그래 따라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 따라하는 건. 남을 위해서만 그래 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는 종직이면 종직에 맞는 그런 삶을 하면 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좋아요. 그런 사람은 벌써 업이, 벌써 전생부터 업이 그런 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라. 자식하고도 끊고 그거하고 산다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남편아 하고도 떨어져 살고 그거하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서.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 대보살이지. 그런 대보살은 우리가 생각한 우리같이 잔잔한 그런 재미와 정이 그렇게 없습니다. 재미없는 게 재밌는 게 보살이요. 알았어요? 그래 하려고 하면 재미없이 좀 사는 거
그거를 재미로 알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아니, 94인데도 병원장 하락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억력 총총하지? 아직까지 뭐 젊은 사람 못지않게, 기억력도 좋고, 매일, 나도 요양원 원장을 해봤지만, 그게, 도는 게 그게 돌면서 환자들하고 그거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상담해주고 그거 하는 거. 별소리 다 묻고 별소리 다 그거 하는데 그게 안 쉬워요. 그런데, 93살 먹은, 노인네가 일일이 다 받아주고 다 그거 하면서 그거 한다는 거. 그건 보통 보살이 아니다. 어떤 종교를 떠나서, 우린,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고 그거를 하지만, 불교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크게, 왜냐면, 내하고 불교가 인연이 되니까 나는 불교를 통해서 내 인간성을 개발해야 되고, 완성된 인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그, 불교를 통해서, 불교가 인연이 있으니까, 이런 거겠네. 기독교를 통해서 인간 완성이 되는 사람도 있어. 기독교를 통해서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교를 이용해서 그거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린 다 인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완성을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부처님 말씀만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랬거든.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가면 이제 우리가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갈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내가 불행하고 힘들고 그간 사람이 이웃에 있다 할 것 같으면 다독거리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스님이라 하기보다는 마음 좋은 그 촌 이웃집 할배 노릇을 좀 잘하는 게 누구든지 와서 물으면 같이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또 도와줄 것이면 도와주고 그게 가장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폼 자고 그거 하면 가까이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도반들 중에서 너무 큰 스님이 되고 너무, 목에 기부스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기 힘들고 그런 것보다 자연스러운 게 좋겠다. 누구든지 오면 친절하게 맞고, 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배려하고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지 않겠나. 물론 스님들 전 다 수행하는 방법이나 그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자기하고 인연된 어떤 수행법을 해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이기 낫다 저기 낫다 그 따지는 게 분별 사랑하는 게 그게 가장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기 수행 매일 일구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일구 안 하나? 신앙인들이 어떻게 일구하도 안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안 해요? 그 일구가 뭐라는 거 그거 몰라가 손 못 들었지.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내 나름대로 내 일과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철학이 없는 인간은 일반 동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게 뭐 좀 더 하려고 했더만 시간이 다 됐는데 내가 뭐 하나 그 해가 왔는 것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어봐요. 지어기도 할 긴데.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 이제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년 퇴임을 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한 교수가 방송에 출연할 일이 있어 생겨서 방송국에 갔다. 낯선 분위기에 눌려 두리번거리면서 수위 아저씨에게 다가갔더니 말도 꺼내기 전에 어디서 왔어요? 라고 수위 아저씨가 묻더라. 퇴직에서 소속이 없어진 그분은 당황한 나머지 집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는데 다른 교수도 방송국에 똑같은 경우를 당한 모양이다. 그러나 성격이 대찬 그분은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 말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물어보시오. 나 모모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 해서 와서 마침 그 프로그램 진행자인 제자가 멀리서 보고 달려가 그 스승을 모셨다. 그 제자는 우리 교수님 말씀은 다 철학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아서 어디서 왔느냐 보다 어디로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주에 가면 이제 방구정이라는 그 정자가 있답니다. 거기에 가면 황희정성이 87세 때 관직에 물러나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을 갈매기를 부타여 여생을 보내셨다는 유적지다. 그곳의 기념관에는 황희정성의 유명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김종수 장군과 관련된 일화가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다. 김 장군은 일찍부터 용맹을 떨친 호랑이 같은 장수여서 아무래도 좀 겸손함이 부족했던지 중신회의에서 삐딱하게 앉아 있었던 모양이다. 원래 좀 잘난 사람들이 보면 좀 삐딱하게 앉고 또 아주 인상 더럽게 해가 남 무시하고 우에서 얘기하는 사람 민망하도록 저까지 것들이 뭐 안껏 아닌게 뭐 저게 뭐하노 떠들어 산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법문을 들을 때도 그렇고 나 외의 모든 사람은 다 내보다 잘난 겁니다. 들을 게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려면 그거 다 내 지식이 되고 내 공부가 됩니다. 내 식량이 돼. 알았어요? 예. 지가 잘났다고 삐딱하게 폼 자고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라. 김종석같이 뭐 얼마나 강직했어요. 얼마나 대쪽같이 그게 해가 그러니까 하여튼 늘 삐딱 앉아 중심회의 하는데도 삐딱하게 앉아가 있으니까 황희정성이 아래 사람을 불러서 일렀다. 장군께 앉아 계신 모습이 삐딱한 걸 보니까 의자가 삐뚤어진 모양이다. 그러니 빨리 가서 의자 고쳐드리라. 이러니까 그 소리 듣고 황희정성이 김종수가 벌떡 놀라서 일어나서 바로 딱 앉더랍니다. 그래, 저 삐딱하게 앉았다고 캐시면 한바탕 사왔을 거 아니라. 그게 지혜입니다. 알았어요? 예.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에 맞는 대화를 해주라고. 상대방에 거슬리지 않는 대화를 하면서도 그 사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꼭 상대방의 약점만 잡아가 콕 집어가, 칼로가 도려내듯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얘기는 하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서 득담을 하라 하느냐, 득담을 하고. 이왕이면 우리가, 말도 다, 아무리 나쁜 말도 다 걸러서 내면, 좋아집니다. 황정성이 아래 사람 불러서 일렀다. 장군께 앉아 계신 모습이 삐딱한 걸 보니 이자가 삐뚤어진 모양이다. 빨리 가서 반듯하게 고쳐, 오너라.
장군이 깜짝 놀라 자세를 고쳐 앉았으면 물론이다. 그런 식으로 가끔 장군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자 한 중신이 유독 장군에게만 더 엄격한 이유를 물었다고 한다. 장군은 앞으로 왜 장군에게만 김종수 장군에게만 그렇게 자꾸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한 중신이 물으니까 장군은 앞으로 나라 큰일을 맡아서 하실 분이기 때문이요. 혹시라도 장군의 훌륭한 능력을 작은 결점 때문에 그르칠까 염려되어서 그러고 이미 황정성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자신은 늙어 물러날 것이고 다음 세대가 뒤를 이어갈 것이기에 미래를 내다보는 것, 지금의 자리가 영원하기보다는 한 것처럼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모르고 어디서 온 것만 내세우면 미래가 없다. 이거를 내가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국회하고 똑같네. 국회. 어디서 온 것만 갖고 지금 설치고 있잖아. 어디로 갈 것인 전혀 안 하고 웃기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데가 어딥니까? 깜빵밖에 안 기다리지 뭐.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그래서 황정성이 그런데 황희정성이 보면 보면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주대가리 없는 정서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도 또 그거. 이 황희정성도 보면 어디 사람이면 충청도 사람이죠. 충청도 사람이 대체로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저는 다 좋아. 이것도 이건 것고 저것도 그래도 예 그래도요. 뭐 도대체 뭔고 결단력이 없어. 충청도 18번이 결단력이 없는 거야. 예, 충청도 있어요? 그런데 충청도가 또 질기기는 엄청 질겨. 우리나라 독립 유공자나 하면 충청도가 제일 많을 거예요. 고문을 아무리 해도 입 안 띄는 게 충청도야. 제일 빨리 띄는 게 경상도고. 알겠습니까? 또 제주가 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이 삼도가 제주가 다 한 가지씩은 있는데 한 가지 또 약점도 다 한 가지씩 있어.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면 굉장한 나라가 됩니다. 자꾸 흠만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저것만 잘 그거 하면 멋진 나라가 되는데 그런데 자꾸 나쁜 것만 자꾸 그걸 하니까 안 되는데 우리가 충청도가 보면 잔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질깁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 어금니를 빼는 게 충청도라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 경상도는 전라도한테 펌프이 깨지거든. 그런데 충청도한테는 이기요 또. 잔머리를 하도 굴리면 푹 찔러보면 윽 하고 내 도반 중에 정녀 선임이라고 알죠? 그 친구 그렇다고 내가 같이 그 뭐 강원 졸업하고 얼마나 벌써 40몇 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뭐 하면 자꾸 굴리자면 막 푹 찔러보면 수독되는 거야. 이게 충청도 그러니까 그게 있더라고. 버릇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대신 아주 질기고 끈질지게 뭐 잘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다 갈거 아니라 그건 이제 우리가 좋은 그거를 잘 모아서 그걸 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고 또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은 불자들은 부처님을 모시기 때문에 더더욱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지장보살의 귀에서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잘 만들어 나가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하십시오.